자, 이번엔 김정은 앵커와 함께하는 앵커 대담입니다. 자, 코로나19에 대해서 네.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계속 다변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면 사실 우리 뉴스를 전달하기보다는 뉴스를 풀고 그것이 이제 네.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특히 증권시장 위주로 많이 보잖아요. 미국에 많이 들어보셨을 FDA, 네. 뭐, 근본적으로는 WHO, 이렇게 하잖아요. 국제적으로는. 그리고 거기 또 미국에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인 FDA, 네. CDC 뭐 이런 데에서 경계의 목소리 수위를 높였어요. 사실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네. 검사를 많이 하기 그쵸. 때문이잖아요. 발견이 많이 된다고 봐야겠죠. 네, 2만 7천 명을 지금 거의 뭐 전수조사, 뭐 네. 대구 시민의 조금만 증상이 있어도 다 하겠다.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네. 많이 검사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미국은 현재 한 500명 검사했는데 한 57명. 일본은 더 적어요. 일본은, 300명? 네, 1,500명 정도 하루에 본토만. 300명 정도. 네. 네. 본토 기준만 했을 때는 1,500명 검사해서 지금 한 146명인가요? 정확한 수치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검사를 안한 쪽이 더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가변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타이틀이 네. 코로나19의 역습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뭐 국내 전파도 조심해야겠지만 그렇죠. 유인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네. 단속하고 우리를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다시 또 공격이 그쵸. 들어올 뭐수 입국 제한을 하지 있어요.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준비된 자료들이 좀 있는데 화면을 좀좀 보죠. 볼까요? 네, 어제 그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를 통해 네. 가지고 일본 당국의 이야기들이 쭉 전해졌어요. 일본 오기 때문에 사실 뭐 내용만 쓱 보시고 이걸 풀이한 내용들을 또 김정은 앵커가 정리해 왔죠. 네, NHK에 올라온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네. 화면 좀 볼까요? 뭐 화면은 좀 흐려서 잘안 보이시면 하여튼 어제 네.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건 NHK 얘기니까. 네. 근데 이제 내용이 아주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네. 분위기랑 좀 많이 다르죠. 전혀 다르죠. 네, 그리고 어차피 코로나 치료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증상일 경우에는 자가 격리를 해라. 네, 의미가 없다. 자원 낭비다. 이렇게 해서 네, 좀 강하게 말을 했어요. 또. 그래서 작은 증상으로 오히려 의료기관에 사람들이 몰려오면 의료 시스템이 혼란이 오고 또 오염이 되고 전파가 될수 있으니까 이걸 더 주의하자. 이렇게 네. 말을 했고, 일본 정부는 증상이 정말 심하거나 아니면 정말 죽을 정도로 위독한 환자에 한해서만 뭐 치료제를 사용한다든지 의료기관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24일자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내용들이 지금 언뜻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금 전수조사를 막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미국의 경우도 독특해요. 네. 공식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세 곳밖에 없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 제가 그 네, 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1,400달러. 그쵸? 검사하는 게. 네. 비보험의 경우는 뭐 3,200달러를 넘는다 우리 그래요. 돈으로 치면은 뭐 지금 환율 200원 가까이 되지만 하여튼 100만 원이 넘는 돈. 네, 그쵸. 200만 원이 넘는 돈. 우리나라 사람인 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무염성으로 역습이 올수 있냐면은 핑퐁식이 될수 그렇죠. 있는 다음 화면 좀 거예요. 볼게요. 네.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는 거죠. 국내 전파, 해외 유입, 어떤 게더 영향을 크게 받느냐, 이거는 알수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고 네. 생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통상 날씨가 더워지고 습해지면은 사멸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시간을 잘 벌고 네. 우리가 대응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독특하게 동남아 지역에서 지금 발병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고온다습한 이 여기에 내성이 있다는 얘기죠, 바이러스가. 네. 그리고 또 일본의 대응 방식은 매우 위험하고 뭐 검사 비용에 대해서 미국 뭐 얘기했지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은 공식 데이터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 매일경제TV 시청자분들께만 이야기해드리지만 네. 국제적으로 생리학자들 몇몇의 친분이 있어서 여쭤보니까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완치자들이에요. 완치자들이 다시 재발병할 경우 독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되면은 사실 치료제, 그러니까 오늘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가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건 독특하죠. 왜 그럴까요? 이 변형된 종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려스럽게. 그래서 우리만 잘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주거니 받거니 되기 때문에 이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시선 자체를 좀 달리 봐야 된다.
당장 일본의 입장에서는 도쿄올림픽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지금 목매고 있잖아요. 네, 자기 친 자국민들을 볼모 삼아서. 네, 이미 예선에 아니, 뭐 안 온다고 하니까. 말 표현을 좀 적절히 하려다 보니까 수위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잘못하고 있는 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네, 이건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고 공조를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일본 여행을 물론 네. 그동안 이제 어떤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자중했잖아요. 스스로. 일본 여행 피해하는 게 좋아요. 관일 감독뿐만이 아니라 내 네. 생존을 위해서. 일본 여행객들이 네. 많이 가는 하와이나 괌도 조심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일단 이 코로나가 말씀하셨던 변종 바이러스까지의 출현도 우리가 제외할 수는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의료계에서도 계속 골든타임을 놓친 게 이미 아니냐 네. 이런 경고의 메시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점이 좀 빗나갔는데 중국인들이나 아니면은 이 전수적으로 막았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을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그건 근데 진미 지나간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경계심을 그렇죠. 높여야 됩니다. 뭐 외교적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입국 제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좀 지지부진해왔지만 네. 뭐 우리가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뭐 그렇죠. 상당히 오래 걸려도. 네. 상시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 경제적인 충격이나 외교적인 마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네. 하지만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거는 지금 상황이 예전에 그 여느 때보다는 좀 다르다. 네. 여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기대감 이제 3, 4월 달 네. 되잖아요. 근데 사실 시진핑 주석이 움직이게 되면은 일본과 같이 거쳐야 돼요. 그들 외교 통로상. 네. 제가 시진핑 주석이면 일본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이 준비된 게 이건가? 다음 화면 또 볼까요? 또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저는 잠식이라고 키워드를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도 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포가 전염이 되면서 잠식이 되고 있고 시장 역시도 지금 잠식 상태, 뭐 진정이 된다라고 했지만 오늘 또다시 떨어지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는 네. 정상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본도 잠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우리 국내에서도 추경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대응책들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당국 발언도 나올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발언을 하고 있어요. 방어적인 거. 네. 하지만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약간 실망을 주게 되면은 시장은 충격이 좀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이틀 동안 1900포인트 이례적이잖아요. 뭔가 다 뒤에 보면은 이면적으로는 숨어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책에 대해서만 너무 기대를 하는 것은 네. 조금 경계다. 뭐 정부도 열의를 하고 있다라는 상징은 있겠지만 이게 정말 실효적인지는 지나봐야 아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네. 영어식 표현이지만 스퀴즈라는 건 이제 속임수죠. 잠깐 올랐다가 더 떨어지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데스켓 바운스는 이제 뭐 죽은 고양이가 오른다 이런 것들인데. 뭐 그냥 조금 잠잠했던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며칠 있다가 또 한 번씩 상승해 주는 그런 네. 것도 예가 되겠죠. 바이러스도 좀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좀비는 이제 영화상 SF 공상과학이잖아요. 네. 근데 바이러스 자체가 지금은 좀비스럽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대안이 뭐하냐. 그래도 코로나 관련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원료의약품에 대해서 유한양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ST팜이라는 기업,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네. 원료의약품을 대는 그런 기업들은 좀 볼 수 있겠고, 네. 또 그동안 우리가 또 많이 언급 가끔 한국 했잖아요. 한국 유니온제약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물론 오늘은 또 다시 내려가긴 네. 하지만. 아비가는 도입한다는 얘기가. 네. 이게 그러니까 하루 오르면 또 하루 떨어지니까 어제는 좀 잠잠했던 뭐 예를 들어서 신풍제약. 저희가 또 앵커 대담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맞아요. 신풍제약이 오늘 혹은 내일 모레 이때쯤 오를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종목 얘기했습니다. 유한양행, ST팜. 네. 신풍제약, 네, 요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결론이 없으면 항상 밋밋하기 때문에 막 뭔가 안 좋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팩트 위주로 전해드렸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는 정보를 전달해드린 거니까 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우리의 시각을 한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